IoT라는 단어 한 번쯤은 보시거나 들으신 적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오브 싱즈, 우리말로는 사물인터넷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4차 산업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인 사물인터넷 분야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저마다의 전략으로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습니다. 배태호 산업팀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백 기자 사물 인터넷 하면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뭐 낯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간략하게 먼저 좀 짚어보죠. 네, 그 사물 인터넷은 네.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물건, 제품을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해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네. 그 예를 들면 요즘 인공지능 스피커 많이 출시되고 네, 그렇죠. 있는데요. 사람이 스피커에 뭔가 명령을 하면 이 스피커가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를, 와이파이로 연결된 다른 전자기기를 제어하는 기술이 사물 인터넷이 실생활에 적용된 대표적인 예입니다. 근데 요즘은 또 대부분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통해 가전제품을 제어하기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사물인터넷 기술이 일상 생활에서 적용되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공상 과학 영화 속의 장면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어,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삼성과 LG 전자 모두 조금 사업을 본격화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대표하는 양대 가전사인데요, 네. 그 삼성전자나 LG 전자 모두 사물인터넷 등 이른바 4차 산업이 새로운 먹거리 시장을 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빅스비, 또 LG 전자는 클로이. 사물 인터넷 기반의 인공지능까지 더한 제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는데요. 네, 먼저 삼성전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건설 업체를 통해 가정 내 사물 인터넷, 홈 IoT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삼성전자는 최근 포, 포스코 건설에 사물 인터넷 플랫폼을 빅스비로 연동해 토탈 스마트홈 구축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되면 빅스비를 통해 삼성전자의 텔레비전이나 로봇 청소기, 세탁기 등 기존 스마트 가전은 물론 아파트 내 조명과 가스, 난방 등 가정 내 사물 인터넷 시스템까지 한꺼번에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포스코 건설과 함께 조성하는 스마트 아파트는 올해 하반기 분양 예정인 더샵 아파트를 통해 처음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의 한 임원은 그 삼성물산의 레미안 아파트에도 홈 IoT 플랫폼을 뉴 빅스비로 하기 위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집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그 시스템 에어컨에도 사물 인터넷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사는 사람이 달라져도 시스템 에어컨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데요. 이렇다 보면 이제 이사를 오는 사람, 다음에 살 사람이 그대로 그, 사, 그 환경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물 인터넷 환경은 유지하고 또 개별 제품까지 연동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 LG 전자는 유통업계와 손잡고 소매 시장 공략을 우선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 LG 전자와 GS 리테일은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 타워에서 홈 IoT 기반의 장보기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또 오프라인 매장을 혁신하기 위한 업무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홈 IoT 기반 장보기 서비스는 어떤 한 고객이 집안에 있는 LG 전자의 스마트 가전을 통해 물건을 주문하면 제품이 이를 인터넷으로 GS 리테일의 주문을 대신 해주는 겁니다. 주문을 받은 GS 리테일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배송해 줍니다. 또 맞춤형 주, 어, 제품 추천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인데요. 고객이 스마트 가전으로 어떤 기능을 주로 사용했는지, 또 어떤 상품을 얼마만큼 빈도로 주문했는지를 분석해서 해당 제품이 고객에게 이를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그 예를 들면 냉장고에 달걀이 떨어질 것 같으면 냉장고가 이를 파악해서 고객에게 달걀이 부족하다라고 알려주, 알려주고 또 구매를 돕는 서비스입니다. 그 LG 전자와 GS 리테일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소비자들이 사물인터넷 기반의 편리한 쇼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첨단 매장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네. 또 삼성전자는 14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건축 전시회에 이례적으로 참여해 전시회를 찾은 그 이들에게. 사물 인터넷을 주제로 다양한 스마트홈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사물 인터넷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발걸음이 조금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양사의 전략이 또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태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